저거 무슨 에센스라던데? 와. 그거를 걸러내지?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 올리느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진짜 유튜브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곳이 아닌가?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앞으로도 열심히 올려야겠죠? 제가 지금 회자주름 필러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옛날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차이도 모르겠고 제가 뭐 꼭 하세요라는 말도 좀 하기 그래요. 이 코는 추천해드려요. 특히나 코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다 하시는 분들 말고 저처럼 저의 옛날 코처럼 약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부분적으로 약간 매부리가 살짝 있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콧대에 살짝 보정하는 정도로 필러를 맞는 거는 추천해드려요. 지금도 보시면 라인이 정말 매끈해졌잖아요. 코필러는 추천해드려요. 네, 여러분 저는 출근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라떼를 사왔는데 밑에 시럽이 없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제가 오늘 시럽 넣지 말고 주세요 하니까 사장님이 그래 안 넣고 먹어도 맛있어 하면서 그러시는데 제가 사실 아 이거를 넣어 먹을 거예요 하니까 아, 결국 그렇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쓰신대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커피에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계속 둥둥 떠있는 얘. 여러분 저는 속오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발랐어요. 진짜 빨리 말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씻고 나왔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제가 올리브영 체험단 신청한 것도 왔고 그리고 어떤 르누베르라는 업체가 저한테 모공 수축 크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미도 기미인데 이쪽 이 모공이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어제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야 씨 모공 부각 아시죠? 와 씨. 그래서 그 제가 원래 업체 그런 제품들은 특히 돈 받고 하는 거는 거의 다 거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써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받아봐서 오늘 같이 발라보려고. 이거는 토리든 패드인데요.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 그 체험단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칼이 어디 갔지? 칼이 없어졌어요? 그 뭐지?
앰플 어딨지? 아, 이거 저 그 스킨케어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도 진짜 요만큼 남아있는데 이 앰플 작은 것도 들어있네요. 근데 패키징이 좀 바뀌었나봐요. 제가 쓰던 거는 옛날에 쓰던 거고 요거 글씨체하고 이런 게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다이브 인 멀티패드라고 되어있네요. 흘러내릴 정도로 에센스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사실 패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에센스가 엄청 막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적셔져 있는 패드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 약간 이렇게 흘러있는 게 약간 이렇게 붙이라는 건가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약간 이렇게 붙여볼게요. 오, 되게 여러분 그 제가 쓰는 2분의 1 화장솜 아시죠? 그 재질이에요. 그 재질인데 조금 더 튼튼하고 안 찢어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냄새는 없고요. 그 토리든 그냥 세럼에 좀 묽은 그런 버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밑에 붙여놨던 거로 한번 이렇게 싹 닦아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르누베르 에센셜 모이스처 더블유 크림이고 이게 기초 제품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모공 수축에 도움을 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공 수축 포 타이트닝 시스템을 이용한 모공 수축에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영양 및 수분 공급까지 해준대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모공 수축 화장품에 대해서 사실 화장품으로 모공을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공 수축 제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써보려고요. 이런 젤 타입이고요. 이거는 아까우니까 바르기. 이렇게 가벼워요. 진짜 묽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 스패출러를 주셨는데 저는 이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이거 샘플인가? 하고 봤는데 이 스패출러를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형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약간 떠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해서 발라줄게요. 어? 이 냄새 뭐지? 냄새가 진짜 좋은데요? 사실 오늘 처음 써봐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는데 냄새 볼까요? 냄새가 진짜 그 완전 뭐라 해야 되나 정원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꽃과 풀 향기예요. 여름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초복이라서 치킨을 먹습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60개 치킨. 제가 또 마스크팩을 하나 사서 붙이고 있어요. 원래 이런 건가? 여러분들 저번에 입이 삐뚤어졌다 하셔가지고 원래 그렇게 똑바로 붙이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일단은 그 아임프롬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피그 마스크를 일단 먼저 했어요. 요즘 얼굴 상태가 저 그날도 오고 그리고 좀 마스크 때문에 안 좋아져가지고 일단은 결이 너무 안 좋아서 스크럽을 일단 살살 했고 이거는 이즈엔트리 카렌듈라 포리스 페이스 핏 마스크예요. 제가 요즘 모공이 조금 늘어진 게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모공 축소되는 그런 마스크팩이거든요. 되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이렇게 화한 게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런 화한 느낌이. 렌즈 촬영을 원래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내일도 금방 흐려진다 해가지고 렌즈 촬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렌즈 촬영 해볼게요.
저는 지금 렌즈 촬영을 다 하고 제 남자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려고요. 아, 촬영하는데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렸네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할 것도 너무 많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거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야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그것만 진짜 열심히 죽어라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저 머리 많이 길었죠? 애쉬톤으로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노란기가 심하게 올라와서 애쉬토너를 샀어요. 이지엔 제품이에요. 그냥 노란기만 잡아주는 거예요. 말랑말랑 몰랑 푸딩이 됐어요. 염색약이 그냥 진짜 투명한 보라색이에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 전체에 지금 다 발랐어요. 여기 좀 덜 발렸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러 가요. 공공 유산소 하고 와서 오늘 렌즈 촬영했던 거 편집 다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양심이 너무 찔리고 해서 운동하러 갑니다. 비 오기 전에 빨리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운동도 하고 편집을 한 반 정도 했어요. 렌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반 정도 했고 이제 반은 퇴근하고 와서 할 예정이고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의 택배를 보내러 갑니다. 제가 어제 애쉬토너를 했는데 확실히 노란기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약간 톤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된 느낌이에요. 어쨌든 좀 괜찮은 것 같아. 집에서 셀프로 하는 토너 치고는 꽤나 노란기가 많이 죽었고. 이따가 배터리가 나가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조금 이렇게 얼룩덜룩? 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탈색이 이제 완전히 균일하게 저는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한 통 더 사서 또 이런 애쉬 기운이 또 빠지면은 또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택배를 보내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브이로그에 요즘 산 것들을 좀 보여드려서 넣으려고 출근하기 전에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영상에서 보여드린 입었을 거예요. 여기 끝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는 크롭 반팔 티셔츠거든요. 이게 딱 봤을 때는 조금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 이게 입으면 배 쪽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기장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런 크롭 제품을 샀고 이거는 제가 흰색도 샀어요. 이거는 이제 흰색. 흰색은 아직 안 입어서 택도 있어요. 그리고 자라에서 기본 티셔츠를 또 샀는데 요거는 진짜 기본. 진짜 기본이고 기장도 그냥 기본 티셔츠예요. 그냥 재질도 되게 얇고 부드럽고 이게 자라 제품은 오래 입을 수 있을 정도 막 튼튼하진 않은데 어쨌든 소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기본 티셔츠인데 제가 강남 자라에 갔다가 기본 티셔츠도 하나 샀어요. 요거는 크롭 기장이고 약간 방방한데 좀 짧은 그런 티셔츠예요. 그리고 제가 강남에 갔을 때 자라에 갔는데 그쪽에 이제 세일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자라 무슨 컬렉션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소매는 하늘하늘한 셔링으로 돼 있고 미디움 기장이에요. 그래서 끝단에 이렇게 셔링 처리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원피스 제품인데 이게 되게 좀 원래 가격은 비싸요. 한 8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제가 그때 강남 자라에서 세일하는 쪽에서 막 뒤져가지고 1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입은 거는 룩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 강남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자라에서도 많이 사고 올리브영 강남 본점에서도 좀 많이 사고 이래서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생 생일 선물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비가 오니까 종이 가방이 막 다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요 가방을 샀는데요. 요 가방은 니코앤드 제품이고 그냥 에코백 소재 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폴리 같은 재질이에요. 합성된 소재인데 엄청 여기 밑에 엄청 튼튼해요. 그리고 안에는 그냥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바구니로 쓰기 좋은 가방인데 약간 이런 빈들 부분 같은 게 손잡이 부분 같은 게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평소에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아서 이 제품을 샀고 이 제품이 좋은 게 되게 튼튼하기도 하고 이렇게 접어서 그냥 가방 안에 이렇게 넣고 다니기도 괜찮고 후김도 없어서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강남에서 산 제품인데요. 이거는 크롭 나시예요. 나시인데 이렇게 안에 캡이 내장이 돼 있고 여기 밑에는 좀 골지 니트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자켓 같은 데 안에 입거나 받쳐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것도 강남에서 샀는데요. 이거는 크롭 가디건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제품이고 여기에 단추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딱 잠글 수 있어가지고 여기 배는 이제 나오는 그런 크롭 요즘 유행하는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강남에서 샀었는데요. 이거는 오반자 같은 얇은 소재에 이렇게 비치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크롭이고 이게 그냥 로드샵에서 산 거라가지고 그런 이제 자세한 정보는 없는데 되게 예쁘죠? 비치고 저는 요 안에 브라렛 같은 거 입고 청바지랑 같이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거금을 주고 산 제품이에요. 요거는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이고 우먼스예요. 우먼스 라인이고 되게 얇고 그런 면이고요. 좀 튼튼한 면이고 워크 자켓이다 보니까 좀 튼튼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에 안 까먹고 그냥 되게 깔끔한 고무 자켓이에요. 그냥 카라 딱 있는 지퍼로 되어 있는 자켓이고 얘는 원래 가격이 한 26만원대라서 좀 비싼데 카라티가 이번에 20년도 SS 제품까지 40% 할인을 했어가지고 엄청 진짜 매장에서도 오래 줄 서서 대기해서 입어보고 온라인으로도 엄청 오래 대기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아마 사이즈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H&M에서 산 건데요. 이거 약간 오늘의 립에서 입고 나왔는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어깨에는 리본으로 돼 있고 이렇게 튜브탑처럼 돼 있는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겨드랑이 살을 딱 잡아줘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직 안 뜯어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모자가 되게 커요. 이게 버클 조절을 해야 되고 챙이 되게 넓어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그런 모자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대충 요즘 산 건 다 룩북에서 입고 나올 거니까 룩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화장품하고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컬러 트리트먼트를 몇 개 샀는데 이거는 로즈 마카롱 러비더비. 제가 원래 쓰는 그 애쉬 라벤더 말고 로즈 마카롱을 샀고 요거는 어헤즈 컬러 트리트먼트 애쉬 바이올렛 색상이에요. 제가 이거는 좀 잘못해가지고 별로 추천은 안 해드려요. 이게 색깔이 너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파스텔 믹서 있잖아요. 그거랑 좀 많이 섞었어야 되는데 조금 섞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여기 앞머리만 제가 이제 옴브레가 돼 있다 보니까 앞머리만 새빨갛게 됐었어요. 이거는 어헤즈 건데 저 러비더비보다 용량이 진짜 커요. 진짜 크고 가격은 좀 비슷하고 그래서 롭스에서 샀어요. 네, 이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얘는 좋은 게 이런 비닐하고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 가서 산 건데요. 60초 위드샷 네일이에요. 되게 빨리 마르고 색깔이 진짜 맑은 하늘색이라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마르는 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열어서 빨리 안 바르면 조금 빨리 말라요. 그래서 좀 붓자국 나는 거를 좀 조심해주셔야 되고 근데 색깔이 진짜 예쁘고 빨리 말라서 좋다. 네일 제품 더 있어요. 이건 웨이크메이크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발톱에 바르고 있는데 레드 엑스터시 색상이에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그 여름에 나왔던 컬러들은 좀 발림성이 별로였는데 얘는 원래 있던 건데 얘는 좋더라고요. 얘는 되게 발색이 좋고만 해도 되게 잘 예쁘게 나오고 붓자국도 안 나고 빨리 마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매트 탑인데요. 이거는 바르면 있잖아요 여러분. 바르면 이게 색깔이 톤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발랐을 때 엄청 맑은 하늘색이었는데 이거를 위에 무광 느낌을 내고 싶어서 딱 바르니까 엄청 탁한 느낌의 톤 다운된 그런 하늘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반무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라서 일단 이 제품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마스카라가 다 유통기한이 다 되거나 굳어져 산 거거든요. 이거 릴리바이 레드 929 인피니트 마스카라 롱앤컬인데요.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 보시면은 되게 솔이 얇거든요. 솔이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발리고 이거 파이버가 들어있는 제품을 제가 사실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화이버가 들어있어도 이 눈 밑에 안 떨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고 21호 웜 아이보리 색상인데 이거는 일단 저한테 어두워요. 저한테 어둡고 이 제품이 약간 많이 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한테 살짝 어둡게 깔려요. 저는 이제 좀 화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컨실러를 많이 바르는 편인데 조금 어두워가지고 그냥 다른 컨실러를 결국에는 사서 섞어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투페이스드 제품이고 본 라이크 디스 슈퍼 커버리지 컨실러. 네. 스완 색상인데요. 제가 올리브영 강남에 가서 그 전 색상을 다 발색을 해봤는데 그 뉴트럴 컬러랑 뭐 이런 웜 컬러랑 뭐 쿨 컬러랑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이 스완 색상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팁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되게 크죠? 아, 딱 꺼냈을 때 요만큼 딱 팁에 묻어있잖아요? 요만큼이 딱 적당량이 딱 묻어나와요. 훨씬
밝죠. 훨씬 밝고 제 피부 톤에도 좀 더 톤이 맞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는 너무 노랗고 좀 어둡고요. 아니면 얘는 조금 되게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거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약간 커버력도 좋고 발림성도 좋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주름에 끼이는 것도 없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네즈 건데요. 인그로 솔루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왁싱을 하시면 왜 털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튀어나와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 아시죠? 그게 인그로운 헤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레이저 제모를 안 해서 왁싱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집에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면 또돌또돌하게 인그로운 헤어가 나 있어요. 특히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저희 그 매장에서 슈퍼 스페셜 프라이스 슈퍼 스페셜 프라이스 존에서 3,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아세톤 같네요. 가글? 가글 같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바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이거를 바르니까 확실히 그게 뚫려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세트예요. 근데 이거 체리 빼고 그 성형 Q&A 할 때 이렇게 하나만 꼈었거든요. 위에 거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끼는 목걸인데 되게 예쁘죠? 그냥 포인트 주려고 만들었어요. 이 제품은 제가 앤더슨 벨 티셔츠 살때 같이 산 건데요. 조금 무거워가지고 자주 못 끼고 있어요. 이거는 좀 체인도 두껍고 여기 밑에 달려있는 펜던트도 좀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티셔츠 좀 캐주얼한 거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예뻐요. 근데 좀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1시 32분 네 세이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까지 발라놓으니까 약간 야구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영상은 룩북입니다. 드디어 제가 룩북 준비를 빨리 지금부터 코디를 짜놓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라에서 방금 택배가 왔어요. 짜라 바지 사이즈도 딱 알아가지고 이번에 와이드 팬츠예요. 엄청 와이드 데님이고 여기 뒤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짜라 진짜 귀여워요. 귀여워. 오늘 출근하기 전에 세탁소에 가서 맡기고 가야겠어요. 여러분 진짜 안녕.